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 대진표가 속속 결정되고 있는 가운데 유독 제주시 갑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3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주를 찾아 제주도당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는 제주시 갑 선거구의 후보 결정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제주 지역 선거구별로 후보 대진표가 대부분 확정됐습니다. 유일하게 제주시 갑 선거구 국민의힘 후보만 공천이 결정되지 않고 있는데, 나홀로 공천을 신청한 김영진 예비 후보는 매일 정책 보도 자료를 내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면접을 본지 2주째 중앙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보 확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국민의힘 제주도당 내부에서도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제주도의원들과 제주시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는 잇따라 성명서를 내고 중앙당의 후보 확정을 재촉하고 나섰습니다. 허용진 도당위원장도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중앙당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순히 갑 선거구뿐 아니라 제주 지역 전체 선거구에 영향을 줄수 있는 데다 당내 결집을 위해서라도 빠른 결정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주 방문 소식이 전해지며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는 3일 제주도당 총선 필승 결의대회 참석을 위해 제주를 찾을 예정입니다. 제주 지역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일정인 만큼 갑 선거구 후보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공천을 신청한 김영진 후보로 확정할지 아니면 2주째 시간을 끌고 있는 만큼 제3의 인물을 내세워 전략 공천 카드를 꺼낼지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공천장 한 장이 누구 손에 쥐어질지 제주 지역 총선 본선을 앞두고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